한국은 절대 일본을 이길 수 없어요. 크크.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이 출연하는 한 대만 방송에서 일본인 출연자가 한국을 대놓고 무시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류는 잠깐 유행하고 지나가는 바람 같은 존재라며 한국을 평가절하했죠. 이에 가만히 듣고 있던 한국인 출연자가 참다 못해 단 한마디로 일본인 출연자를 참교육시켰다는데요. 우크라이나와 일본인은 사실 같은 민족, 사실은 친일 국가. 해당 제목의 영상은 놀랍게도 얼마 전 일본의 한 유튜브 채널에서 업로드된 것으로 제목도 제목이지만 그 내용이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우크라이나 출신 유대인 학자에 의하면 일본인과 유대인 또 우크라이나와 실크로드 주변 국가의 민족은 원래 동일 민족이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이 주장이 우크라이나 일부에서 퍼지고 있다고 선동하기까지 했죠. 아무것도 없는 섬나라에 한국이 문명을 전파해 근근히 여기까지 온 일본이 전혀 동떨어진 우크라이나인과 같은 민족이라는 황당한 주장. 이는 일본인들이 항상 밀고 있는 일본인의 특별함 때문에 일어난 현상인데요. 일본인들은 항상 자신들을 아시아인이 아닌 유럽, 미국, 즉 백인과 같은 계열에 놓으려고 합니다. 이는 일본이 한국, 중국, 여타 다른 아시아인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죠. 전 세계적으로 없어져야 한다는 인종차별을 셀프로 하고 있는 일본의 이해 못할 사고 능력.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일본인은 평범하다 못해 뒤떨어지고 있었는데요. 최근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이 출연하는 한 대만 예능 방송에서 자신의 나라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분야는 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거기서도 일본인은 제일 먼저 나서서 자국을 자랑했죠. 그러나 일본인 출연자가 꺼낸 자국의 자랑은 다름 아닌 기네스 세계 기록이었습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은 매년 발간하는 독특하고 신기한 최고 기록들을 엮어낸 책으로 흔히 기네스 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은 이 기네스 북에 아주 광적으로 집착한다고 하는데요. 일본인 출연자는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일본이 제일 유명한 것은 수명, 장수입니다. 세계 기록 10위권 안에 일본인이 4명이나 있죠. 라며 장수국다운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또 일본 코미디언이 일본 안에 마늘 많이 먹기 기록을 경신했다가 미국에 깨졌다는 얘기까지 했죠. 아무래도 일본인은 무슨 분야든 다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다며 특별하다고 이야기하려는 것 같았는데요. 그러나 이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들만의 자랑이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인 출연자는 한국이 최고라 생각하는 분야로 콘서트장 분위기를 꼽았습니다. 한국인 출연자는 한국 콘서트장의 뜨거운 분위기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일명 떼창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유명 가수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고 설명을 이어가는데요. 그녀는 세계적인 힙합 가수 에미넴은 한국에서 콘서트할 때 감동하여 데뷔 후 처음으로 하트 모양을 했다. 마룬5는 인터뷰에서 가장 콘서트하고 싶은 나라를 꼽으라면 항상 한국이라고 대답한다는 등의 실제 있었던 사실을 예로 들었습니다. 한국의 떼창은 사실 지금까지도 많은 해외 스타들을 감동케 해 더 이상 말하기 입 아플 정도입니다. 해외 가수들은 한국에서 콘서트를 하면 오히려 에너지를 얻고 돌아갈 정도이니 말 다한 셈이죠. 자신들의 뛰어남을 강조하는 일본과는 다르게 한국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이게 일본인과 한국인의 시선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건 진짜 별거 없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이라는 다음 주제였는데요. 한국인 출연자는 MC의 질문을 듣자마자 제 생각에는 일본입니다. 라며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다들 알고 있듯이 예전에는 정말 대단했죠. 하지만 최근 몇 년을 돌아보면 일본이 너무 보수적이라서 그런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일본인 출연자는 전국에 찔렸는지 한국인 출연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혹시 얼마 전에 일본인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라며 끼어들었죠. 반박할 말이 없으니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는 일본인의 인성 수준. 일본인 출연자의 인신공격에 패널로 출연한 말레이시아 출연자는 불편했던지 여기서 마늘 먹는 거 보여주는 건 어때요? 라며 역으로 일본인 출연자를 공격했는데요. MC 역시 일본은 어쩌다가 전자제품, 자동차, 반도체 등등에서 한국에 뒤처지게 됐나요? 라며 질문했습니다. 이에 일본인 출연자는 그렇지 않아요. 일본이 아직 우위에 있습니다. 자동차도 도요타가 1위고 한국은 한참 뒤에 있습니다. 라고 다급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출연자는
곧바로 아니죠. 예를 들면 지금 베트남에서 한국 차가 가장 많이 팔립니다. 예전에는 일본이 1위였죠.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이미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어요. 라며 팩트로 일본인 출연자를 참교육시켰습니다. 하지만 일본인 출연자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사실을 부정했는데요. MC는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까봐 그래요? 라고 일본인에게 묻자 일본인 출연자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한국이 일본을 이길 수는 없죠. 라며 그 근거로 말한다는 게 인구 차이였습니다. 할 말이 없으니 아니다. 절대 그럴 리 없다만 반복하는 일본. 절대 한국에 뒤처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은 바로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대만 방송은 각국의 외국인 학생들이 모인 예능 프로그램으로 앞서 소개한 방송과 유사한데요. 해당 방송에서는 대만 연예인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과 일본 중 어디를 더 좋아하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만 연예인들은 일본을 좋아하는 국가답게 한국은 고기가 비싸다, 승부욕이 너무 강하다 등의 이유로 일본을 꼽았는데요. 하지만 다른 국가 대학생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인도네시아 유학생은 저는 한국을 너무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라며 한국어로 인사까지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인도네시아에 가면 친구들이 모두 한국어를 할 수 있어요. 한류가 너무 인기가 있거든요. 특히 케이팝은 우와 라며 한국을 꼽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학생 역시 한국을 꼽으며 한국 드라마도 그렇고 요즘엔 친구들이 옷 입는 방식도 한국 스타일이 인기입니다 라며 한국이 유행을 선도하고 있다 말했죠. 이에 한국인 출연자 중 한 명이 문화적인 면에서 일본은 이제 한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이니까요 라고 덧붙이자 일본인 출연자는 한국 드라마 뭐 이런 것들 다 일시적인 겁니다. 한국은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이건 단순히 유행 정도로 지나갈 거예요 라며 한국은 별거 없다고 평가절하했는데요. 이에 한국인 출연자는 정말 화가 나네요. 한류는 최근에 시작된 게 아니라 20여 년 전부터 아시아에서 인기가 높았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라며 드라마 순풍산부인과 가수 동방신기 등을 예로 들며 한류의 인기는 절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이어 그리고 한국을 좋아하는 건 일본이 더 심해요. 당신들은 대만에만 오래 있어서 일본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일본인 친구의 사촌동생이 저를 꼭 만나자고 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 일본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자기의 이름을 한글로 만들 정도로 한국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죠. 그 친구가 말하길 현재 일본은 먹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모두 한국이래요 라며 자신의 경험담을 예로 들어 일본의 실체를 까발렸죠. 이에 앞서 일본을 좋아하는 나라로 꼽은 대만 연예인은 그건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최근 일본에 갔을 때 일본 번화가에 있는 대형 전광판은 모두 BTS와 트와이스였어요. 편의점에는 음료수, 과자 할 것 없이 모두 그들의 이름을 걸고 만들어 팔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일본도 한국에 빠져 있어요 라고 폭로 아닌 폭로를 해버렸는데요. 이에 일본인 출연진들은 모두 들켰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문화적이나 경제적인 면이나 한국은 일본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아니 이미 넘어선 분야들도 많죠. 일본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지만 결국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올 텐데요. 그때 인정해서 자존심 구길 바에는 지금 인정해서 체면치레라도 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